1942년 여름에서 1943년 초반에 동부 6인이 전투는 남쪽을 중심으로 벌어졌으나 1943년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전선은 북쪽 내륙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일본군이 장악한 라에 살라마와를 노리는 호주군이 격전을 거듭하고 있을 무렵 1943년 6월 말을 기점으로 연합군의 솔로몬의 인근 반격인 카트윌 작전이 시작되고 이 작전의 일환으로 호주군을 지원하기 위해 미군 1개 대대가 상륙 작전을 펼쳤습니다. 1943년 6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밤에 내륙에서 접근한 호주군 정찰대의 인도를 받고 나쏘만에 상륙한 미군은 41사단 162 보병연대 1대대의 A, C, D 중대였는데 A, C 중대가 먼저 상륙하고 날이 밝기까지 D 중대도 상륙에 성공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처음에 출발한 미군은 A, B, C, D 중대를 전부 포함해 770명이었으나 B 중대가 조금 늦었음에도 이날 상륙한 병력만 770명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조금 뒤 살펴볼 일본군 기록을 같이 검토해 본다면 6월 30일 아침까지 상륙한 병력이 770명이라는 설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첫날 미군의 상륙 당시 해안에서 일본군 총탄이 날아오지는 않았으나 상륙 지점 인근에는 일본군 51사단 102연대 3대대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상륙 당시를 묘사한 일본군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군은 6월 29일 밤에 이 해역에 파고가 높고 비가 내렸다고 적고 있고 나쏘만 해역을 보고 있던 일본군 감시병은 6월 29일 자정쯤에 어뢰정에 엔진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는 밤이어서 시계가 좋지 않아 다가오는 어뢰정을 직접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 일본군 진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서 신호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마도 내륙에서 접근한 호주군 선발대가 해안에 설치한 유도등을 일본군이 본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호주군과 미군 기록에는 제대로 켜진 유도등이 두 개냐 세 개냐 차이가 있지만 일본군 기록에는 7개까지 확인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군은 오전 2시부터 6시까지 미군 단정 22척이 두 파로 나뉘어서 해안에 상륙했다고 적고 있고 적 상륙 병력은 약 1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쏘만의 일본군 병력은 이와 같은 사실을 51사단 사령부에 타전했고 이 지역 일본 육군 항공대의 지상 병력과 함께 상륙한 적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악천후로 인해 일본 항공대 미군 공격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미군 상륙이 이루어질 때 나쏘만 지역의 일본군 기록은 이것이 전부인데 일본군은 상륙하는 미군을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미군이 상륙하는 과정을 놓치지 않고 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호주군 기록에는 이때 상륙한 미군 규모를 상세히 적고 있는데 1대대 A중대 장교 5명, 병사 91명, C중대 장교 6명, 병사 160명과 D중대 장교 4명, 병사 106명이었습니다. 이 병력을 합치면 총 372명이고 추가로 의무대 공병대 병력도 보병부대와 같이 상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륙하자마자 방어선을 만든 미군과 호주군은 내륙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서 버려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본군 간이 진지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군 상륙 당시 악천후로 인해 상륙정들이 해안에 좌초되고 곧이어 침수되는 바람에 가져온 무전기들도 침수되어 못쓰게 되었다는 것을 지난 회에서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미군 호주군 수뇌부는 상륙작전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계속 지나 6월 30일 오후 1시 15분에 연합군 정찰기 한 기가 나쏘만 상륙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이 정찰기는 해안에 상륙정이 그대로 있는 것과 상륙한 병사들이 해안 가까이 모여있는 것을 목격하고 보고했습니다. 원래 상륙정은 병사들과 물자를 양육하고 바로 빠져나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군, 호주군, 수뇌부들도 상륙정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군과 호주군은 상륙지점을 확보하고 나서 머지않아 정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 중 A중대 정찰대가 북쪽 듀알리 방향으로 향했는데 얼마 올라가지 못해서 일본군의 사격을 받았습니다. 미군은 기관총 진지를 설치하려는 일본군 2명을 사살했습니다. 미군 기록에 의하면 또한 남쪽에서 내륙을 통해 해안으로 접근하는 일본군을 목격했고 남쪽으로 내려갔던 미군 정찰소대가 이 일본군 부대에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안의 상륙지점을 중심으로 미군, 호주군과 일본군 간의 사격이 이어졌고
미군은 일본군이 소총, 기관총, 박격포, 수류탄으로 공격을 가해온다고 기록했습니다. 6월 30일 해가 지자 미군은 일본군에 포위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상륙지점 가까이까지 온 일본군이 영어로 연합군 병사들에게 듣기 싫은 말을 퍼부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6월 30일의 전투가 162 보병연대 병사들의 첫 전투 경험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상륙한 적 병력이 월등히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틈타 일본군 병력이 많았던 남쪽에서 주로 공격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상륙지점 연합군에 대한 사격과 더불어 밤중에는 소규모 병력이 연합군 진지로 침투를 시도했으나 이는 미군 병력에 의해 격퇴되었습니다. 상륙지점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은 6월 30일 밤동안 내내 이어졌고 겁먹은 일부 호주군 병사들은 땅바닥에 엎드려 있기만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밤 일본군의 공격에 충격을 받은 호주군 병사들은 6월 30일 밤을 영화 V4 벤데타의 배경이 된 가이 폭스 나잇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일본군의 공격에서 미군은 18명이 전사하고 2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미군 162 보병연대장이었던 맥케신이 대령은 이후 이날 밤 미군 간의 5인 사격으로 최소 몇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호주군과 일본군의 사상자는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이 없으나 미군은 자기들이 약 50여 명의 일본군을 사살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본군은 적병력이 훨씬 더 많아 6월 30일의 공격이 큰 성과가 없었다고 하고 다음날인 7월 1일 정오까지 본진으로 전부 퇴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륙지점에서 전투가 벌어진 6월 30일 밤에는 본대와 분리된 대대장 해롤드 테일러 중령을 포함한 상륙정 세척이 나소만 해안 150m까지 접근해서 신호를 보냈지만 해안에서 답신호가 전혀 오지 않아 다시 후방으로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신호도 없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소음에 대한 언급도 없는 것으로 보아 상륙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전혀 다른 해안에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6월 30일 밤 상륙지점에 대한 일본군의 공격이 격퇴되는 사이 대대장과 비중대의 합류는 또다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943년 7월 1일이 되었습니다. 상륙지점 방어 진지에 아직 몰려있는 미군과 호주군이 피로를 잊고 계속 진지 강화 작업을 하면서 한편으로 정찰대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1일 이른 오후에는 상륙 당일 자기 부대와 분리되었던 대대장 테일러 중령과 미군과 같이 상륙정에 올랐던 호주군 17여단 연락장교 D.A. 맥브라이드 대위를 태운 세척의 상륙정이 최초 상륙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미군 상륙부대 지휘관이 드디어 자기 부대와 합류한 것입니다. 이 사이에 덱스터 대위 휘하의 17여단 6대대 D중대 병력들도 해안에 거의 도착했고 딘가 곧 남쪽에서 접근한 호주군도 일본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6인의 일본군을 총괄하는 일본 육군 제18군 사령부는 나소만의 악천후 속에 미군이 상륙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제18군 사령관 아다치 아타조 중장은 미군이 경황이 없을 때 집중 공격을 해서 초동에 격파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살라마우아의 사령부가 있던 51사단장 나카노 히데미츠 중장은 장문의 의견서를 18군 사령부로 보냈는데 이때가 7월 2일 이른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6월 30일 이후 호주군이 살라마우아 인근 내륙 밥두비 능선 쪽에 공세를 강화했고 나소만 인근 일본군이 연이은 작전으로 피로도가 심해져 있으며 나소만에 증원 병력을 보내려면 좁은 해안 도로를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바다에서 미군 함정의 공격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나소만에서 일전을 불사하는 것보다는 나소만의 적군이 북상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방어선을 만들어 막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나소만으로 병력을 보내기에는 살라마와 인근이 위험해서 증원 병력을 보낼 여유가 없고 나소만 병력은 철퇴시키자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살라마와 인근에 있던 일본 51사단 66연대 3대대가 해안도로를 따라 이미 나소만으로 남하하는 중이었는데 18군 사령관 아다치 중장은 나카노 사단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나소만 인근 병력들의 남하하고 있는 병력과 합류해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 7월 2일부터 나소만 인근의 일본군 병력들이 북쪽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각을 시작한 일본군은 7월 9일경에 살라마와에 도착해 사단 주력과 합류합니다. 남하하던 일본군 대대는 여기 보이는 살루스 인근에서 방어선을 편성했습니다.
나소만에서의 전투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나소만 인근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던 지역과 미군 162연대 1대대가 상륙한 지점, 호주군 선발대와 덱스터 중대가 전진하는 루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일이 지나면서 일본군이 북쪽으로 퇴각하는 루트가 나와 있는데, 나소만 남쪽에 있던 부대는 내륙을 따라, 북쪽에 있던 부대는 해안을 따라 퇴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월 2일 저녁쯤이 되면서 일본군 진지에 접근한 호주군이 일본군 퇴각 소식을 전하고, 미군도 나소만에서 더 이상 전투가 없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군의 작전은 나소만에 상륙하고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언급한 대로 서쪽으로 향해 내륙으로 들어가 호주군을 지원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따라 7월 3일부터 이동을 시작해 라바비아 능선 끝자락에 네이피어로 향합니다. 미군은 나소만에 후속 부대 상륙을 계속 진행해서 7월 4일까지 1477명의 162 보병연대 병력이 상륙을 마쳤습니다. 미군은 나소만 상륙과 이어지는 전투에서 23명 사망, 27명 부상의 피해를 입었지만 대체적으로 상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내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소만 상륙은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살라마와를 노리는 연합군과 일본군의 일대 결전이 곧 시작됩니다.